독립군들의 그런 진솔함, 진정성이 분명히 잘 그려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던 그런 전투, 그런 씬에서의 그런 통쾌함, 뭐 그런 것도 볼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슨 말씀? 네, 어쨌든 뭐 정말 이제 99년 된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일들이었고요. 그거를 각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카메라에 고스란히 최대한 어떤 그들의 마음과 피, 땀, 눈물을 같이 담으려고 애를 썼으니까요. 관객분들께서 극장에서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호진 씨. 뭐 앞에서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뭘 보탤까 싶은데 그냥 딱 생각이 드는 거는 어제 괭이를 들고 있었던 사람이 어제 여필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나라를 위한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피땀 흘리고 싸웠었던 그 사람들의 호흡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심장이 크게 동하지 않을까 그런 순간을 맛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거를 극장에서 큰 스크린에서 또 사운드 좋은 큰 극장에서 좀 경험을 해보시면 어떨까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인사를 좀 부탁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뭐 어떠셨는지 소감도 보태주셔도 좋고요. 유해진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에는 이 작품이 어떻게 잘 끝나야 될 텐데 그 걱정으로 시작해서 뭐 다들 뭐 노력을 해가지고 또잘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요. 많이 좀 저희 작품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일찍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열 씨.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시간에 찾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에 대한 영화 애정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더욱더 열심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개봉 때까지 기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조진 씨. 네, 이런 아침부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또 관심 가져주셔서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승리의 역사를 목격하러 오시면 분명 관객 여러분들, 모든 관객 여러분들의 심장에 힘차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장에서 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신영 감독님. 붕어동전투 이 영화를 보시고 역사는 진정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고 바람이에요. 모두의 싸움, 모두의 승리, 붕어동전투.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기자님 괜찮으세요? 예. 포토타임을 위해서 저희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